내 얘기도 써주는 거죠? 같이 갔었던 아줌마라고 하면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도 쓰고 있어요. 얼굴은 이쁘지만은 아주 심술궂은 고약한 아줌마라고. 그럼 나도 쓰죠. 그 아저씨는 알고 보면은 아주 나쁜 아저씨라고. 지금 미연은 아직이죠? 누구랑 같이 있는지 알잖아요. 저 형은 뭐 하셔? 어머, 우리 언니 소외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나가봐야겠어요. 나도 어울렸으면 싶거든. 불러요. 어? 알았어요. 임자도 없는 방에 혼자 있어? 난 어디 갔나 했네. 야, 미연이 얘 어떻게 보내니? 아유, 언제는 또 짱 못 지어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안 다르더니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 거네. 정기, 그러니까 우 교수. 언니 사익감. 그래. 그 누나가 그러는데 지금 자기 집에 함께 지낸다더라. 보아하니 뭐 밥술이나 뜨는 정도지 대단한 부자는 아닌 것 같고, 그 누나가 친정 식구 데리고 있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며 한시 바삐 내보내고 싶대더라. 물론 웃으면서 한 소리지만. 언니 지금 미연이 결혼하고도 데리고 있고 싶은 거지? 요망사항, 희망사항 아니겠니? 준표 씨랑 내가 나갈게, 언니. 아니, 멀리 아니고 뭐 요 근처 어디로 집어두면 되지 뭐. 우 교수가 형제가 많은 집에 중간이라 어른들 모시고 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어떻게 말은 안 떨어질 것 같다. 지들은 둘이 살고 싶을 거 아니야. 지들이 먼저 그렇게 제의를 해오면 몰라도. 알았어. 뭘 알아? 언니 속마음을 알았다는 거지 뭐. 알았으니? 암튼 알았다고. 언니 일어나. 아유, 미연이도 없는 방에 언니 혼자 이러고 있는 거 보기 좋잖아. 일어나. 아이고, 미연이 보내놓고 죽는 내가 어떻게 살아.